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손절하지 않았다면?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면 베토벤은 그의 교향곡 제3번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했을 것입니다. 베토벤은 처음에 이 곡을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부르고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자신의 영웅으로 존경했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토벤은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권력욕에 빠져 평범한 독재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의 표지를 찢어버리고 나폴레옹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후에 이 곡의 제목은 영웅 교향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보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영웅에게 바쳤습니다. 그 영웅은 인간의 정신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베토벤의 음악적 혁신과 인류의 역사적 희망을 대변하는 걸작으로 남았습니다.